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글자를 꾸며봤습니다. 디지털이 잘할 수 있는 반짝임, 네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캔버스는 기본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3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다가 글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첫 번째 펜 도구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두껍게 해서 한 글자만 할 거예요. 봄. 이 봄은 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계절 봄이 돼버렸어요. 자, 어쨌든 저는 글자를 잘 쓰지를 못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칠하기뿐 아니라 지우기, 그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봄을 만들어 볼게요. 미음이 너무 커 보여서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자르기를 잡고 줄여서 크기를 맞춰서 글자 모양을 결정을 해줍니다. 글자를 조금 내렸습니다. 바탕을 하기 위해서 맨 아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전체적으로 연하게 깔아주려고 이 물방울, 이거 수채화 기능인데요. 얘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색을 한번 칠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펜 두께는 가장 크게 해가지고 색을 두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색이 변하게. 지금 연두색을 살짝 또 얹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콩콩 찍어가면서 투명도를 좀 낮춰가지고 밑에 색이랑 잘 섞이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알파 잠금을 해주는 이유는 글자 안에만 칠해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꾸며볼게요. 펜 도구를 가지고 분홍을 선택한 것은 꽃을 그리기 위해서죠. 봄하면 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잎도 새싹도 초록. 얘는 이제 채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크려면 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방울. 그리고 무지개, 제가 좋아하는 무지개도 투명도를 낮춰서 슥 들어가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그림의 특별함, 네온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빛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밝은 선으로도 하고 조금 진한 선으로도 해서 모양을 예쁘게 색깔을 예쁘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며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이 잘하는 빛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자꾸 하게 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입체적인 건 포기하고 번쩍번쩍합니다. 자, 여기에 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지 않고 여기 도장에 있어서 도장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새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개씩, 한 마리씩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펜 두께를 가장 크게 이렇게 한 다음에 툭툭툭 이렇게 하면 한 마리만 나타나요. 쭉 길게 하면 길게 나타나고.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조금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르기.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왼쪽에 좌우 반전을 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돌리고 그리고 위치랑 크기랑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잠금을 한 상태에서 앞에 했죠. 빗을, 하얀 빗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블러, 이거는 문지르기 기능이에요. 글자가 너무 톡 이렇게 잘려진 모양이라서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문지를 건데, 알파 잠금을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약간 뽀샤시 하게 돼요. 여기는 숫자를 더 크게 해준 거예요. 자, 가운데 빨간 꽃을 하나 더 해줬어요. 포인트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생동감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그 선을 조금 둘러주려고 합니다. 편지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 이제 네모진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색은 이제 바탕색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바탕색 추출한 다음에 조금 진한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 그려줍니다. 사각형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면 사각형이 쉽게 그려지죠.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고 보니까 왼쪽으로 그림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파일을 저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전체를 구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꺼번에 다 붙여줄 거예요. 병합. 그래서 위에 거를 선택을 해서 화살표 있는 거 왼쪽에 J를 누르면 병합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레이어는 지우고, 그리고 봄을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할 거예요. 자르기를 한 다음에 크기를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작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를 다시 만드는 거죠. 아까 선택을 했던 거를 가지고 조금 진한 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조금 굵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다음에 투명도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러면 아래색이랑 살짝 흡수되는 그런 색이 되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걸 만들 수도 있죠. 자, 이제 다 돼서 저장을 해줍니다. 앨범에 저장까지 했어요. 자, 이제 갤러리에 가서 마지막 다듬기를 해줍니다. 위아래 적당히 이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최종본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위를 좀 잘라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글자가 좀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공간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